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아시아계 혐오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우편투표함이 설치 운영 시작을 했습니다. 우편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에 투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들과 부동산 중개인 200여 명이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한인타운의 해군 모병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해군 입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오늘을 맞아 문화원과 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LA시의회에서는 한글날 선포식이 개최됐고 글렌데일과 플러튼시는 오늘을 한글날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 어젯밤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5명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시사 프로그램과 토크쇼, 팟캐스트 등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 지원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주에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상륙할 것으로 예보됩니다. 20대 아프가니스탄 한 남성이 대선일인 오는 11월 5일에 총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400억 달러가 증가한 1조 8,30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계획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미국의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는 모델 AI 모델을 개발한 데미스 허사비스 그리고 존 점퍼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와의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5-6으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뉴욕 매치는 필라델피아를 7-2로 승리해서 1승만 추가하면 9년 만에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섹션 8 바우처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죠. 또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또 혼란이 빚어지고 소동도 빚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받아보니까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 200여 명이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영리단체인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가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에게 건물주들이 불법적으로 입주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가주 민관부에 컴플레인을 제기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하우징 라이츠 이니셔티브는 가주 내 203개의 부동산 중개회사와 중개인, 건물주가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한 가주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세입자들로 하여금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렌트비로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의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할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단체들은 섹션 8 바우처 소지자들이 입주시킬 경우 주정부의 레드테이프 때문에 거쳐야 하는 검사와 서류 작업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동안 아파트 렌트 유닛이 비게 돼 렌트비를 거둘 수 없다며 섹션 8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섹션 A 바우처를 받아도 입주할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가주는 섹션 A 바우처 소지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2020년부터 시행해왔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비영리단체가 섹션 A 바우처 소지자로 가장해 아파트 유닛이 있는지를 건물주에게 문의한 결과 대도시에서 특히 섹션 A 세입자 거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LA에서는 건물주의 70%가 섹션 A 바우처 소지자의 입주를 거부해 거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산호세에서는 58%, 오클랜드에서는 53%, 샌프란시스코에는 44%가 섹션A 바우처 소지자의 입주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하우징 이니셔티브가 컴플레인을 제기한 부동산 중개업체 중에는 콜드웰 뱅커 리얼티나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 등 국내 최대 중개회사들과 제휴된 곳도 많았습니다. 일례로 언더커버 요원이 LA 코리아타운의 렌트비가 월 $2,700인 2베드룸 콘도 유닛에 대한 렌트를 텍스트로 문의했는데 콜드웰 뱅커 리얼티 에이전트는 해당 유닛이 어베일러블하다며 콘도 유닛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언더커버 요원이 섹션 A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자 텍스트로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섹션 A 바우처 소지자들이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최근 연방주택국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바우처 대신 렌트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사 선거에서 네이튼 호크만 후보가 현직인 조지 게스콘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와 LA 타임즈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호크만 후보가 게스콘 현 지방검사를 3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 51%는 네이튼 호크만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게스콘 지지율은 21%에 그쳤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게스콘 지방검사의 사법개혁 실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스콘 지방검사장은 취임 이후 진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범죄 증가와 치안 악화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LA 카운티의 앞으로의 사법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는 11월 5일 실시됩니다. 남가주 전역에 이제 우편 투표함이 오픈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선거 홍보물이 아시아계 비하 욕설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8일 남가주 전역에 투표함이 오픈됐습니다. 투표함이 오픈된 데 따라 8일부터 유권자들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주부터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거나 시내 곳곳에 있는 투표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11월 5일 저녁 8시까지 투표함에 넣거나 11월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는 마감일 전에 소인이 찍혀 있다면 11월 12일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식 투표함에는 외부의 공식 투표용지 투입함이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LA의 투표함은 일반적으로 파란색, 노란색, 흰색 색상의 옆면에 적힌 지침 그리고 LA 카운티 인장이 새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카운티마다 투표함 디자인이 다릅니다. 벤투라 카운티 투표함은 일반적으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투표함은 주황색, 흰색, 갈색으로 되어 있고 벤투라 카운티 투표함의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투표함은 빨간색, 흰색, 파란색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투표함은 국가보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멘트의 볼트로 고정되거나 체인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용지는 공식 반송 봉투에 넣어야 하고 봉투를 안전하게 봉인해야 합니다. 봉투 뒷면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는 만약 우편 투표용지가 서명 없이 반송된 경우 투표용지 진술서가 발송돼 서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연방하원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가주 상원의원의 선거 홍보물이 아시아계 비하 욕설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데이브 민 선거 캠페인 본부는 민 의원이 출마하는 가주 47선거구 일부 지역에서 민 의원의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의 선거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 의원을 홍보하는 표지판을 반아시아계 비방문구로 훼손했습니다. 민 의원 홍보하는 표지판에 흰색으로 국이라고 낙서로 뒤덮어 놓았는데 국은 한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아시아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데이브 민 상원 의원은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어바인과 코스타메사, 라구나비치, 헌팅턴비치, 뉴포트비치 등을 포함하는 가주 47지구에서 연방하원에 도전하며 공화당 스카포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이 오늘 제578도를 맞았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초중고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어 교육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올해 한글날을 기준으로 남가주 지역에서는 총 82곳의 초중고 정규학교에 모두 340개의 한국어반이 개설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10년 전보다 학교 수는 67%, 학급 수는 55% 증가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인기는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현대언어협회가 발표한 자료 결과 전체 자격기관 92.2%에 해당하는 미국 대학 2,445곳의 외국어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수강 등록을 조사했더니 한국어 수강 인원은 2021년 기준으로 19,270명으로 2016년도와 비해서 38.3% 늘어 있습니다. 시 좋아하십니까? 혹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아까 1부 때 방송에 하고 나니까 난 그런 시를 처음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미국에서 열린 한국어 신앙송대회에 15개 주의 65명이 참가해 경연을 벌였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 거점 세종학당과 세종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8월 하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4 미주 한국어 신앙송대회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18세 이상 학습자 65명의 신앙송 동영상을 촬영해 출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참가자들의 거주지역은 캘리포니아 외에도 콜로라도, 네, 그리고 조지아,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심사를 거쳐 수상자 10명을 선정하고 지난 7일, 어제였죠? 엊그제입니다. 온라인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최고상 대상은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낭독한 대학생 블레이크 레빈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참가자 레벨에 따라 구사 능력이 있지만 한국에 대한 열정 너무 높아서 평가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한국 시에 대한 감정이입과 해석 능력이 놀라웠다라고 심사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LA 시의회에서는 잔니 LA 시의원 주도로 10월 9일 오늘 한글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외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LA 시의회에서 존니 LA 시의원 주도로 8일 10월 9일 한글날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LA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공식 제정하고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8일 기념식에는 한국어진흥재단의 모니카 류 이사장과 데보라 이 국장 등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는 9일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주최하는 한글날 축하 행사에서 존니 시의원은 한글날 제정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을 예정입니다. 한미은행이 인기 캐릭터 라이언과 춘식이가 등장하는 새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개인 체킹 계좌 고객들에게 제공될 해당 카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이언과 춘식이 캐릭터를 청량감 있는 민트색 배경에 입혔습니다. 신규 고객은 온라인과 지점 모두에서 계좌 오픈 시 해당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새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를 기념해 기존 고객들을 위한 무료 카드 교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미은행의 개인 체킹 계좌와 데뷔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오는 11월 1일까지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지점을 찾아 카드 교체를 신청하면 카드 교체 수수료 없이 새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라도 해당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를 원하는 고객들은 지점에서 카드 교체 수수료 $10를 내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지난 3일 LA 다운타운에서 개최한 연례 AEP 디너 행사에서 수백여 명의 의료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지난 3일 다운타운 인턴 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의료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제공할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박 서울 메디칼 그룹 대표는 남가주 지역의 한인 1세대 시니어들을 고생해 타운을 번성시킨 만큼 자신을 비롯한 1.5세대와 2세대 한인들이 이들을 돌볼 차례라며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인 시니어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세대 한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써주신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이제는 시니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I can do that. It gave us courage to stand up and speak for ourselves. Caring people are amazing. We are resilient. We are hardworking. And we will, like, you know, we will take on every responsibility. SMG has the ability to do that. If we work with all the Korean doctors in America, it's not just about medical, it's not just about medicine. It's about showing the world and showing each other the resilience of the Korean people. If SMG can do that, we've succeeded. 서울 메디칼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들을 위해 다방면의 의료 서비스 보험을 통해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남가주역의 아침 출근길은 안개와 구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걷히면서 맑아지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1, 2도가량 내려앉아서 점차 예년 기온을 되찾아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부터는 평균 기온을 밑도는 낮 기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70도대에 보다 서늘한 늦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6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5도, 55도, 해안 지역은 69도, 5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3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상황입니다. 먼저 시갈라 상황입니다. 5번 노스 방향에서 134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 이 1시간 동안 블락됩니다. 5번 노스 방향에서 134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이 블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 다중추돌 사고로 인해 이 카플레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웨스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스쿨버스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크랜셔 블루버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번 웨스트 방향에서 110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인 CG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 아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유에스시 대학가에서 노숙자 남성이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0시 7분경 노숙자 남성이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고 여학생 한 명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911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USC 캠퍼스에서 두 블락 떨어진 한 아파트로 여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경찰이 도착해 인근 주변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대생들은 노숙자 남성이 과거에도 창문을 여러 차례 현장을 배회하면서 집안을 엿보고 있었고 이번에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열리지 않자 옆문을 통해 들어와 주방까지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USC 주변의 노숙자 상황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전환자, 즉 자신의 신체가 자신의 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질병통제방센터 CDC가 어제 공개한 2023년 조사 결과 미국 고등학생의 3.3%가 자신을 성전환자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2.2%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고등학생의 3.3%가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미국 내 성전환 학생 비율에 대한 기존 추산치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CDC는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2년마다 전국의 공립과 사립고등학교 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성전환자에 관련된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부에도 소식 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 구입 가격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구입 가격이 5달러로 오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22년 전에 도입한 메가밀리언스 복권 구입 가격은 2017년 2달러로 오른 데 이어서 내년 4월부터 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지금 논의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티켓 가격 인상은 잭팟 당첨 확률을 높이고 구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복권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 5달러 인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부결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메가밀리언스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의 한인은행들이 2024 회계연도 1년 동안 총 13억 달러가 넘는 연방중소기업청 SBA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실적은 전년도인 2023 회계연도의 11억 달러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한인금융권의 SBA 대출 실적 증가는 기업들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SBA 대출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한인금융권의 주요 수익원인 SBA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익 증대 같은 실적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금융기관들이 SBA 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SBA 7 대출의 경우 SBA가 대출 금액의 75%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부실 대출에 따른 손실 리스크가 낮고 SBA 대출 포트폴리오는 금융기관 사이에 패키지로 묶어 사고 팔 수 있는 등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SBA 대출이 서서히 반등하겠지만 큰 폭의 증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타운에 해군 모병소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 해군 관계자들은 해군 입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타운 내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군 모병소에는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해군도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일 타운 내 윌셔와 웨스턴 교차 지점에서 타운 최초로 해군 리크루팅 센터가 오픈해 리크루터들과 해군 소속 장교들이 참석해 그랜드 오프닝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오픈한 해군 리크루팅 센터는 해군 입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세한 상담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인들이 자신의 해군에 적합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날 그랜드 오프닝에 참석한 해군 관계자들은 해당 리크루팅 센터는 한인들의 해군 입대를 강조하는 측면보다는 해군을 알리는 부분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해군 리크루팅 센터를 통해 군입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런 선입견을 풀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을 무겁게 느끼기보다는 새로운 커리어를 펼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여겼으면 좋겠다며 입대 관련 상담은 해군 입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해군 입대에 적합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맥캐프 해군 리크루터는
관심 있는 한인들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도록 당부하며 리크루터 측은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온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해군 입대를 선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해군 입대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하며 리크루팅 센터에 부담 없이 들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입대라는 점 때문에 지레 겁을 먹기보다는 자세히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on't write it off, right? Every door, you know, just keep all your doors open. Even if you're not interested in joining, go to a recruiting office, sit down with a recruiter and talk to them, right? If it's not for you, it's not for you, right? But at least you have that one-on-one interaction to talk about how the Navy can benefit you and work for you. 또한 해군 입대 뒤에는 적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는 과정을 거쳐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때문에 커리어의 옵션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현 한인 해군 리크루터는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이제 한인분들께서 해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르세요. 일단 뭐 육군이나 해병군, 모병선이 있어가지고 일단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이제 한인 해군 이제 모병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해군 지원 정보 입대를 이제 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저도 여기 관련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한국어랑 이제 영어든 편하시는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가능하니까요. 해군 입대에 관련된 문의는 한인 해군 리크루팅 센터 관계자 805-574-3110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의 부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서 13년형을 선고받은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이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형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4월 30일부터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형기 시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 월요일인 지난 7일부터 형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후이자 시의원은 현재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롬폭2 연방교도소에 수감됐고 13년의 징역형에 더해서 LAC에는 44만 4천 달러, 연방국세청 IRS에는 3만 9천 달러 가까이의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어젯밤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청과 어제 LA 카운티 쉐리프국 그리고 소방국 등등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경 트윈 엔진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이 경비행기는 카탈리나 아일랜드 아발론에 위치한 공항에서 약 1마일 정도 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비행기에는 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들 전원은 현재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부터 수색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7일부터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7회 즉 매일 주 10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수, 금, 요일에 각 한 편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증편되는 항공편은 오후 4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11시 10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증편을 기념해서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 고객 대상에 최대 10%의 특가 항공권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명에게는 A350 기종에서 쓸 수 있는 3만 원 상당의 기내 와이파이 쿠폰도 증정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시사 프로그램에 더해서 토크쇼, 팟캐스트 등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등판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상대적으로 가벼운 프로그램에 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 및 젊은 유권자를 겨냥해 자신의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모든 진행자가 여성인 것이 특징인 이 더 뷰의 해리스 부통령은 우피 골드버그의 차기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소개를 받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발언과 관련해서도 해결을 지향하지 않고 모든 것에 불평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시리우스 XM의 하워드 스턴 쇼에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 적시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푸틴 대통령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CBS 심야 토크쇼 레이트쇼에도 녹화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기 팟캐스트 콜허 데디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여성의 보호자라고 언급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서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minute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또 레이트쇼 녹화를 했으니 곧 방송이 되겠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민주당의 우호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뷰에서도 진행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토비 버코비치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자들은 더 뷰나 레이트쇼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며 해리스 대선 캠프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투표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남동부를 향해 이동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대선 경합 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서 남동부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두 주도 안 돼서 또 다른 허리케인이 상륙하게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을 비판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실제 고통받는 국민이 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고 동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대응을 이유로 순방 일정까지 무기한 연기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허리케인 헐린 대응과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풍 또는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또 다른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무능한 바보들을 4년 더 견딜 수 없다면서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팍스 뉴스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 지원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화당 지역의 경우 사람들은 매우 나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은 생수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20대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대선 이래 총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나시르 아흐마드 타웨디를 이런 혐의로 붙잡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웨디는 워싱턴 DC의 감시 카메라에 접근하는 방법, 총기 소지가 필요한 주에 대한 정보 등등을 온라인에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웨디는 미성년자인 자기 처남과 함께 AK 소총 두 정과 탄창 10개, 탄약 500발을 사기 위해 신분을 숨긴 FBI 요원을 만났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대규모 집회를 공격 목표로 계획했고 자신과 처남은 순교자로 죽으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릭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반자동 무기를 획득해 선거일에 미국 땅에서 IS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하려는 음모를 저지했다라고 밝히고 IS와 그 지지자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계속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30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 CBO는 정부 프로그램 지출과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인해 재정 적자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35조 7천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BO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6조 7,500억 달러, 수입을 4조 8,20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CBO 발표를 보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고 특히 고금리 여파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34%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예산보다 많은 것입니다.
소셜 스크리티 또 메디케어 비용도 전년 대비 6%가량 늘어났습니다. CBO의 이번 재정 적자 추정치는 기존 예상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리스 부통령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는 줄어들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동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 밀턴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일, 앙골라 순방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정부 준비 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지금은 출국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의 예상 궤적과 강도를 고려해 준비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연기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은 허리케인 최고 등급 5등급으로 급속 발달했다가 현재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위력은 대단합니다. 들으신 대로 이례적으로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남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 플로리다주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현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밀턴은 플로리다 템파 남서쪽으로 775km 떨어진 해역에서 플로리다 반도를 향해 이동 중이고 밀턴의 중심은 바로 오늘 밤 플로리다 중서부 해안에 상륙해 다음 날인 내일 10일 플로리다 중부를 가로질러서 동북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허리케인의 최대 풍속은 시속 27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주와 워싱턴 DC가 틱톡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켄터키, 뉴저지, 워싱턴 DC 등의 주 법무장관 연합이 2022년 3월 시작한 틱톡 대상 전국적 조사에서 비롯된 이번 소송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중독되기 쉽게끔 설계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은 각 주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매우 높지만 정작 스마트폰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7일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폰 16과 17에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AI 기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점 때문에 전년 대비 시장은 예상하는 5 내지 10%의 판매 증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6은 지난달 출시에 들어간 최신 아이폰으로 이달 중 아이폰 운영체제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폰 16에서는 AI 기능이 일부 구현되고 내년에야 대부분의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폰 16뿐만 아니라 내년에 나올 아이폰 17에도 AI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 검색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사 대비 이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행태적, 구조적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 급진적이라며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다저스 경기 보신 분들 짜릿짜릿하셨죠? 1대6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무키 베츠가 플레이오프 22경기 만에 처음으로 안타를 기록하고 1대0으로 앞서갔지만 1대6으로 뒤지고 있을 때 테오스코 에르난데스 올스타전 홈런 더비 올 시즌 홈런왕 출신입니다. 테오스코 에르난데스의 극적인 만루 홈런으로 5대6까지 추격했습니다. 이게 3회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4회부터 9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5대6으로 다저스가 패하면서 디비전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몰리게 됐습니다.
4차전은 오늘 6시 8분에 시작됩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4차전 오늘 오후 6시 샌디에고 페코팍에서 펼쳐집니다. 이러다가 다저스도 그냥 무기력하게 탈락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2024년 10월 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다저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